네, 출발 칭수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KT 올레 IP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 시황분석의 대가인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증시의 흐름을 분석하고 특히 글로벌 주요 이슈를 짚습니다. 네,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PW의 막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상황 살펴보고요.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동양증권 양평점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 EU 정상회담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블랙 먼데이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는 김재현 차장과 함께 오전장을 정리하고 오후장 전략을 함께 짜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의 자세한 흐름을 듣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1960선에 바짝 다가서면서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고용지표 부진과 구글의 어닝쇼크로 인해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주요 변곡점을 앞두고 방향성을 탐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내림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0.30% 하락하면서 1953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국가지자체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매수 물량을 대량으로 내놨던 기간 오늘 역시 599억 원의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 우위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코스닥 지수는 2%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4개월 만에 낙폭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약 보합권에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0.91% 하락 흐름으로 509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이 55억 원, 외국인이 42억 원의 매도 우위, 반면 개인은 74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환율은 나흘째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6거래일째 하락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러한 원화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수출업계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오늘 환율은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1원 70전 오르면서 1106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전장에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장 초반 약세에서 현재는 낙폭을 더 키워 1.27%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32만 원에 거래 중입니다. 현대차는 0.65% 약 보합권에서 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 현대모비스는 0.49%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이틀째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기아차는 1% 이상의 하락 흐름으로 주당 1,000원씩 빠진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보합권에서 거래 중이고요. 현대중공업이 1% 이상 하락하면서 주당 3,000원씩 빠지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한국전력은 1% 내외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0.21% 강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69% 강 보합권에서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3.94% 어제에 이어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CJ오쇼핑도 약 보합권, 다음 역시 약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CJ E&M은 강 보합권에서 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동서가 1% 이상의 상승 흐름, CJ는 3% 이상의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약세로 돌아서고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선주와 건설주가 동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선주 현대중공업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역시 2% 넘는 하락 흐름, 대우조선해양도 1.98% 빠지면서 주당 500원씩 내주고 있습니다. 건설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 1.91%, 2% 가까운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대우건설 역시 1.44%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강토건이 3% 넘는 하락 흐름을 보이며 906원에 거래 중입니다.
SNS 주가가 대선 후보들의 행보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가운데 모바일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열기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터보테크가 10% 넘는 급등세를 이어가는 반면 오늘과 내일은 1% 넘는 하락 흐름, 플링크도 3% 넘는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 완료 후 재상장된 한국콜마와 한국홀딩스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콜마가 5%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주당 1,20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LG전자가 나흘째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호실적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1.94% 상승하면서 73,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이 검색 광고 대행사인 오버추어와 재계약 불발 소식에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0.95% 하락하면서 94,2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자유투어가 경영진의 배임 혐의에 피소설의 하한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한가를 나타내며 주당 127원씩 빠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우리 증시의 흐름을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엔투자증권 김동섭 이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7.4%에 그쳤습니다. 2분기 연속 8%대 성장률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또 중국 내에서는 3분기에는 이제 바닥을 치고 4분기에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내다보시는지요?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3분기에는 경제 여건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어저께 시장 예상치가 7.4%였고 이전 수치가 7.6%였기 때문에 혹시 8%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수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아마 그 원자바오 총리들에서 말한 것 같은데요. 어저께 경제 성장률 7.4%를 기록해서 일단 2분기 연속으로 8%가 깨진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그 경기 둔화 가능성이 더 점쳐지고 그러면서 경기 부양책이 진행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1월부터 9월의 수출을 보면 약 7.4%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1조 4,950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수입이 1조 3,474억 달러에서 4.8% 정도 늘어서 오히려 이제 수입보다는 수출이 더 늘은 상황이죠. 다만 그래도 무역 신장세는 약간 둔화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내용을 보면 1차 산업이 한 4.2%, 2차 산업이 8.1%, 3차 산업이 7.9% 이렇게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사실 많이 빠지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추세가 경기 부양에 대한 추세거든요. 근데 중국도 경기 부양을 하지만 경기 부양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아주 세게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고요.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일단 경기 부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경기 부양의 속도와 규모 차이가 좀 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미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달이나 아니면 다음 달 초 정도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가능성을 말해주는 모습이 이번에 그 3분기 GDP 성장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7.4%가 나오면 해서 경기 둔화 가능성이 보이지만 그래도 시장에는 오히려 추가적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만에 또 큰 폭으로 늘었네요. 네. 4만 6천 건이 늘었는데 지난주보다도요. 네.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수치가 어쨌거나 발표됐습니다. 한 주 만에 이렇게 급반등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3만 건이 줄었다. 서프라이즈다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좀 갈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51개 주 중에 한 큰 주 하나가 그 전산 오류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그 이후에 어저께 그 주택이 지수가 상당히 좋게 착공 건수가 한 12만 건 이상 늘어나는 모습이 나와서, 이게 그 고용을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규 실업 청구 건수에 매우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오히려 늘어난 모습인데, 한 4만 6천 건이 급증해서 38만 8천 건이 나는데요. 내용을 보면 전주의 급감 부분을 이제 조정을 하면서 증가한 것을 좀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고용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경기 회복세도
더디긴 하지만 느릿느릿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보시면은 그 다우는 소폭 하락이 있고 나스닥만 많이 빠졌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이 실적 발표를 마감해야 되는데 올해 그 대행업체가 미리해버리는 바람에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거거든요. 물론 미리 주가가 반영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쨌든 다우는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판단한다면 일단 시장은 그래도 고용이 개선되는 쪽에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도 지금 지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지표 보시면 이제 9월 경기선행지수도 전월보다 0.9%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도 마이너스 1.9에서 5.7로 플러스 5.7로 뛰었거든요. 이게 엄청난 상승입니다. 결국 고용이 거의 줄 거다. 지난번 오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주에 오류 가능성 그게 지금 증가분으로 나타나면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되게 대폭 늘은 걸로 나타난 거다라고 보시면 맞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오늘 지금 그 미국은 소폭 하락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한 15포인트 빠지고 있는데 요 한 이틀 동안 미국이 굉장히 장이 좋았는데도 우리나라가 많이 못 갔습니다. 근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도를 많이 하고 있죠. 이 선물이 누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누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선물이 그렇게 많은 매도는 없습니다. 한 7천 개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로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추세가 하방으로 가기 위한 어떤 매도는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오후에 선물 다시 환매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겠고 지금 중요한 지수가 1979포인트입니다. 여기를 안착을 할 수 있었는데 시장에 못 갔습니다. 오늘 그로 인해서 일단 실망 모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틀 동안 하방을 구축했던 사람들이 물량을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후장의 기관들이 현물을 더 매수해줘서 시장을 방어해주는지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동섭 이사와 함께 오늘 장 전략을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그다지 좀 나쁘지 않게 출발했던 우리 증시가 아무래도 조금 그동안의 좋은 모습을 보였던 데다 좀 부담감을 느끼는 건가요? 거래소가 16포인트 정도 빠져 있습니다. 1942포인트로 1950선대 중반에서 40선대 초반으로 밀려나 있고요. 코스닥은 9.44포인트가 빠졌습니다. 504포인트로 현재 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박재민 PB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양시장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부터 볼까요? 네, 뭐 오늘 코스닥 어제 이어서 일단 투매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투매라고 하기에는 개인이 제대로 던져있죠, 투매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 어제 제가 이제 장 오후 들어서 폭락하기 전에 방송을 할 때 코스닥 계속 좀 주의를 하라 이번 주 내내 월요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개인이 1200억 가까이 샀습니다, 코스닥에서. 풀 신용, 네버리지를 땡겨서 사셨다고 보시면 된다. 뭐 미수든 신용이든 스탁파워론이든 여러 가지 네버리지를 쓸 수 있는 거를 총동원해서 막 거의 다 산 것 같은데 오늘 개인이 160억 아침부터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지금 거의 2%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어제 이제 500선이 무너질 걸로 다음 주 내로 봤는데 이렇게 되면 오늘 당장 무너질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 기관들의 투자 행태가 상당히 뭐 양아치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거를 이용해 당하는 게 항상 개인인데 10년째 주식시장을 저도 보면서도 참 이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듭니다. 뭐 대형주 시장도 뭐 빠질 때는 뭐 여차 없이 뭐 OCI 같은 게 많이 빠지기도 하지만 어쨌든 대형주 이름 있는 주식들은 또 저렇게 단기적으로 뭐 빠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떤 위기가 왔었을 때 빠지는 거는 제외하고서는 근데 코스닥 시장은 어쨌든 이번 기회를 삼아서 사실 뭐 회복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시고요. 일단 말씀을 시작 전에 그렇게 드렸는데 참 좀 저도 안타깝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는 일단 코스닥 시장 일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100억을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90억. 어제 기관이 770억 정도 팔았죠. 뭐 오늘도 여파가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오후 들어서 개인 투매가 나오면서 기관이 그걸 받아낼지 그게 어쨌든 바닥의 징후냐 아니면 더 떨어지느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뭐 업종별로 살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전업종이
전부 다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거래소는요 외국인이 488억을 팔고 있고요. 기간이 어쨌든 오늘 어제 이어서 투신이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수급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코스피로 수급이 돌아오는 게 투신입니다. 양아치들이죠 사실. 뭐 제가 저도 증권회사에 근무하지만 정말 투신 쪽의 그 거래 행태는 참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항상 꼴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익 물량 프로그램으로 323억이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 보험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금 며칠째 계속 사는 모습인데 어쨌든 외국인이 종가 무렵에 항상 현물을 담고 있고요. 이틀 전부터 기관이 계속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모습은 거래소는 오늘 15포인트 정도 코스닥에 밀리면서 또 같이 심리적으로 밀리는 것도 있고요. 외국인이 선물로 밀었습니다. 오늘 선물 3,500억 정도 계약수로는 뭐 2,700개 정도로 밀었는데 사실 오후 들어서 저는 반등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코스피는 왜냐하면은 이게 상거래일 동안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 자율적 반등이 나왔는데 거기서 조금은 이제 또 선물지수로는 밑에서 옵션 만기 이후에 밑에서 거의 8포인트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한 번은 빼고 갈 수밖에 없다.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오후 들어서 반등에 일단 힘을 실을 수 있겠다. 일단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체별 속내를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외국인은요 업종별로 사고 파는 게 있다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500억을 팔고 있지만 전기전자 300억을 팔고 있고요. 화학업종 127억을 사고 있습니다. 어제 화학업종 500억 샀고요. 그리고 수요일 날 600억 샀습니다. 지금 상거래일 동안 화학업종 계속 사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뭐 얼마 지난주까지만 해도 화학업종 뭐 LG화학의 뭐 실적이 어떠느니 3분기가 상당히 안 좋다니 했지만 LG화학을 가장 많이 사는 건 누굽니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고요. 오늘도 LG화학 같은 경우 모건스탠리, CS증권, 시티그룹, UBS 전 외국계 증권사 창구가 다 달라붙으면서 사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정유주들도 SOIL 같은 거 외국계가 상당히 최근 들어서 많이 샀고 오늘도 사는 모습 이런 모습 상당히 좋습니다. 호남석유도 많이 사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동안에 전차군단이라고 불렸던 업종들을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바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항상 롱텀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런 쪽에 계속 저가 매수 한 업종들 그리고 외국인의 신한지주나 KB금융 같은 거 보시면 Q3 이후에 연일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오늘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은 어제 코스닥 붕괴다 남의 일이 아닌데 하면서도 오늘 또 잡고 있습니다. 참 좀 안타까운데요. 일단은 더 안 잡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인이 뭐 500억 원 넘게 사면은요 다음 주는요 500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코스닥 차트로 봤었을 때 단기간에 무너졌지만 오늘 이제 61선까지 상거래일 만에 그냥 무너진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번에 무너뜨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60일 이평선을 무너뜨리는 건 쉽지 않은데요. 120일 이평선, 뭐 490선인데요. 그 지수로 치면 15포인트가 더 남는데 개별 종목이 작살이 나겠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될 가능성이 개인 수급이 더 들어오면 커지기 때문에 개인 수급 동향 체크하시면서 코스닥 참여하실 분은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기간은요, 어제 투신마저 샀는데 우리 같이 모두 동참해볼까? 이 표현이 상당히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한 달 동안 투신이 계속 뭐 펀드 안매 물량을 핑계 삼아서 팔았는데요. 투신이 어저께 한 390억 정도 샀고요. 오늘은 아침부터 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240억 사고 있고요. 연기금은 오늘 대신 좀 보수적인 며칠 동안 좀 많이 샀으니까 쉬어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연기금, 보험, 투신 이 3대 주체 세력이 기관이 사고 있다는 거는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다만 또 투신은 거래소에서도 항상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또 투신이 팔 때는 조심해야 되겠죠. 때문에 투신의 그 기간 수급 상당히 좀 조심히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 제시해 주십시오. 네, 오늘 미국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미국 시장에서 사사의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구글이요, 이거 뭐 사상 초유의 뭐 전례가 없던 일인데 그 대행 업체가 결국에 실적을 장 마감 후에 발표했었어야 되는데 장중에 발표를 했죠.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이 또 실수를 한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구글이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아서 10%가 넘게 장중에 빠져서 나스닥 뭐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거래 중지를 일시적으로 시키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뭐 코스닥이 더 기술주가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데
뭐 그런 영향은 사실 좀 있겠지만 심리적인 겁니다. 결국에는 구글이 실적이 악화되는 거, 결국 미국에서도 금융주들이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IT 업종은 상당히 안 좋을 거다. 애플 이런 거를 제외하고서는 뭐 반도체라든지 D램이라든지 결국 인터넷 업체들 상당히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상당히 낮게 깔아놨기 때문에 예상을 상당히 높게 깔아놨기 때문에 그거보다 하회했다고 10%나 구글이 빠진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조작적 일이 상당히 있었다고 좀 개연성이 있고요. 대행업체의 실수? 한두 번 해본 데도 아니고 갑자기 뭐 장 마감에 실적 발표할 걸 뭐 실수를 냈다는데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뭐 조작적 수준이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근데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렸냐면요. 미국이 실적 시즌에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이 임박하면서 실적에 상당히 민감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뭐 시티그룹이나 이런데 금융주들이 실적 어닝스 페이지 냈을 때 막 다우가 100포인트씩 오르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뭐 구글이 떨어지니까 나스닥이 1% 이상 폭락을 하고요. 우리나라 시장을 빗대어 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포스코를 기점으로 해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어쨌든 철강이라든지 조선 그리고 화학 뭐 정유 이런 업종들에서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았고요. 외국인도 따라 같이 붙는 게 있었는데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이 그다지 좋을 걸로 예상은 안 되는데요. 어떻게 수급이 변할지 가장 좀 단기적으로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사실 전차군단을 제외하고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투신권이 다시 매도에 나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수가 많이 또 오늘 갭락한다 떨어진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 분할 매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 좋은 대형 우량주, 가대 낙폭주를 사서 모으는 전략은 분명한데요. 그것들을 좀 나눠서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올라오면 나눠서 패라, 나눠서 매도하라. 만약에 중장기로 끌고 가실 분은 굳이 팰 필요는 없겠지만 매도 칠 필요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사서 모아서 좀 길게 보시면 수익은 나겠지만 지금장은 어쨌든 수익을 좀 내시고 싶으시면은 어쨌든 트레이딩도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일단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시장이라서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된 영향도 있고요. 유럽 정상회담이 뭐 오늘이 이제 마무리인데 뭐 별다른 내용이 없을 것이다 이런 것도 심리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최근에 국내 시장 채권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외국인이 들어온 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뱅가드 쇼크 뭐 이런 게 이머징에서 선진국으로 편입되면서 자금이 뭐 9조 원 가까이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뉴스들도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금이 빠져나가면 자금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면은 파는 것도 있지만 사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9조 원이 빠져나가면 또 그만큼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서 그만큼 들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뱅가드 쇼크 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3분기 어닝 시즌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서 수급 동향을 가장 체크해야 되고요. 외국인은 저는 어쨌든 미국계 자금이 미국 대선을 아마 전후로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 예측은 해보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11월물 옵션 만기일을 또 앞두고서도 계속 어떤 그 포지션 구축, 주체 선물 옵션 상에서 포지션 구축을 외국인이 그렇게 상방도 그리고 그렇게 하방도 보고 있지 않다는 점. 옵션 시장에서 양매도를 때린다는 거는 풀이만 빼먹겠다는 거거든요. 일단 그러면서 10월물 옵션 만기일처럼 변동성은 옵션 만기일 전후로 해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본다면은 지수는 뭐 크게 여기서 빠질 위험은 없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대낙폭 되는 업종을 코스닥 이런 쪽으로 좀 하시지 마시고요. 코스피에서 좀 사서 모으고 또 올라가면 좀 팔고 현금을 확보하고 그런 식의 전략을 좀 취해가면서 농실 전략 같이 좀 취해가면서 시장에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한 PW의 막구정 센터 박재민 PB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주를 분할 매수하자고 했고요. 수급의 변동성이 낮은 업종에 관심을 갖자고 했습니다. 실적 시즌에 종목 선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정영훈 팀장은 이야기했고요. 당분간 모바일 게임주의 성장은 지속될 것이라고 최용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양호한 종목으로 압축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고요. 네, 관심 업종으로는 IT 화학 업종, 보험통신, 서비스 업종, 모바일 게임, 그리고 IT 부품주를 말했습니다.
네, 알파라이징 스탁의 정재훈 실장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황이 어떻습니까? 예, 현재 시장 장 초반에 좀 상승 출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일단은 좀 다시 현재 지수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현재 뭐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1%가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거래소 시장 쪽도 거의 뭐 0.9% 정도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특히나 그 현재 걱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코스닥 쪽에서 많이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쪽에 좀 집중이 돼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 정도라면은 일단 어느 정도 저점을 좀 확인을 하고 반등 시도가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지수에 상관없이 일단은 오늘같이 밀려주는 날에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실적 양호한 종목으로 압축을 하자 관심 업종은 IT 부품주를 말씀하셨죠? 네. 일단은 그 휴대폰 부품 쪽 쪽이나 IT 부품 섹터 중에서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좀 좋았던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 뭐 게임즈라든가 엔터주, 그다음에 IT 부품주라든가 바이오 쪽 섹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일단 실적이 좋으면서도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데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몇몇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로 좀 선정을 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일단 지금 현재 어려운 시장에서는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서원 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3분기에 대한 실적을 기본으로 좀 기본 베이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용 부품을 좀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키패드 부분들에 있어서 삼성전자를 시장 점유율을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던 그런 기업이었었는데요. 일단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좀 변경이 되면서 상당히 좀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과거에 비해 스마트폰에 대한 부품들, 그러니까 방수 부분들에 대한 부품을 독점적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특히나 갤럭시 3에 대해서 일단 단독으로 좀 납품 업체로 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매출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포인트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업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변화를 좀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휴대폰 부품 사업 쪽뿐만이 아니라 통신장비 쪽 사업 그리고 2차전지 보호회로 쪽 사업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통신장비나 2차전지 사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좀 시설 투자를 진행을 했고 현재는 이제 회수할 일들만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뭐 자금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뭐 통신장비 쪽 같은 경우는 해외 쪽의 매출이 좀 크게 증가를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2차 전지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휴대패커드나 노트북에 대한 배터리에 좀 납품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가장 지금 현재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2차 전지 사업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쪽 되면은 이 지금 현재 2차 전지 사업 쪽에서도 터널런드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으로 수급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분들보다는 좀 많이 올라가 있던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뭐 주가 수준도 그렇게 크게 높이 올라간 부분들도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연기금 쪽이 자금력이 가장 강하게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로 압축을 하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6,120원, 약 1.6% 정도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6,200원에서 6,5,900원 사이에는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7,000원 정도까지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5,5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박스권이 이탈되는 흐름들이기 때문에요. 그냥 그 라인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손절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재훈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 점검해 봐야 할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담 결과에 관심이 쏠리면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EU 정상회담에서는 스페인의 구제금융을 비롯해 그리스의 긴축 시행 연장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5년간 소외되어왔던 중소형 소비재 제조회사들이 과거와 달리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리레이팅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정리해봅니다. 10월 19일 오늘은 블랙 먼데이가 발생한 지 25주년 되는 날입니다. 1987년 하루 동안 다우지수가 무려 22.6% 폭락한 것을 뜻하는 날인데요. 이와 같은 주가 폭락이 다시 이어진다면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기에 빠진 유로존을 구하기 위해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 사항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의견 들려주시죠. 네, 전일까지 코스피 지수가 사흘 연속 올라서 1960선에 바짝 섰던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지만 코스닥 부진 속에서 오른 터라서 대형주 강세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EU 정상회담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문제는 시시때때로 글로벌 증시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번 회담 결과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정상회담 이후 은행 동맹 그리고 재정 동맹 성장 협약과 관련된 진척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 스페인과 그리스 관련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손에 잡히는 결론이 나올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27개국 유럽 정상들이 넉 달 만에 벨기에 브뤼셀에 다시 모일 텐데요. 18일, 19일 양일간 열리는 EU 정상회담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논의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긴축 시한이 연장, 그리고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시기, 그리고 은행 감독기구 신설 등 이 세 가지 요인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이슈는 유럽 감독기구 설립 안입니다. 유로존 국가들은 개별 국가들의 은행을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야 유럽 안정화기금 ESM의 안정적인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독일과 영국 등은 기구 설립에 앞서서 은행 구조 조정이 선행돼야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연내 은행 감독기구를 마련해서 내년 초에 출범하자는 의견이 많았지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출범 시기 결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여부도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페인이 지원을 받기 위해 이행해야 되는 조건들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스페인이 높은 국제금리를 장기간 담당할 수가 없어서 구제금융 요청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구제금융 집행에 대해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그리스에 시간 더 줘야 한다고 말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스는 한 달이면 현금이 바닥나기 때문에 그리스의 긴축 완화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상회담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도출된다면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그 문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문제와 관련해서 각국이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하기로 했던 것들에 대한 구체한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페인 문제나 은행연합 관련해 이견이 좁혀질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만 대단히 놀라운 변화가 있거나 반대로 이견이 크게 노출되지 않는 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나온 코멘트들을 종합해보면 그리스 문제의 경우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스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주말 동안은 한번 EU 정상에 대한 기대를 한번 가져보고 이것이 만약 괜찮은 결과, 그러니까 좀 좋은 결과로 나와준다 그랬으면 다음 주 증시에 대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하나의 교두보 정도 역할을 하는 그런 주의 시장이라고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5년간 소외되어왔던 중소형 소비재 지주회사들의 주가 흐름이 과거와 달리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거란 전망이 나왔다고 하죠. 관련 내용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중소형 소비재 지주회사의 투자 매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상장 기업의 주가 상승으로 상장 유가증권의 가치가 커졌고 비상장 소비재회사를 통해서 소비재 쪽의 신성장 사업이 이제 진행 중이며 비상장 기업의 실적 개선 또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가 배당 수익률이 높아서 배당 매력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형 소비재 지주회사는 NAV 대비 할인율이 대형 지주사 대비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할인율이 대형 지주회사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중소형 소비재 지주회사의 또 다른 매력은 지주회사와 그리고 자회사들의 부채 비율이 낮아서 재무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이며 안정적 현금 흐름으로 인해 지주회사와 자회사들은 성장 과정에서 증자를 실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소형 소비재 지주회사는 경제민주화의 수혜가 예상되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향후 대선에서 누가 집권하든 경제민주화의 흐름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수부양 기조의 정책과 그리고 외환시장 개입 자제 등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에그플레이션 문제는 이러한 변화의 타당성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되어 경제민주화에서 주장하는 집중투표제 도입이나 이사의 불법 행위에 관한 처벌 강화 등의 경우 지주회사 본래의 투자 목적인 경영권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지는 환경이 조성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형 지주회사에 대한 의결권 투자 매력이 커지게 돼서 저평가 해소에 대한 기여할 전망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릴 이제 중소형 소비재 지주회사들의 투자 매력이 이제 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AK홀딩스, 그리고 삼양홀딩스, 농심홀딩스, 그리고 하이트 진로홀딩스, 대상홀딩스, 한스S24홀딩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시가 배당 수익률, 그리고 NAV 대비 할인율, PER 및 PBR 배수, 그리고 비상장 기업의 비중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AK홀딩스, 삼양홀딩스, 농심홀딩스의 저평가 정도가 가장 커서 우선적으로 선호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이트 진로홀딩스, 대상홀딩스가 저평가 매력이 있고 한스S24홀딩스가 저평가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PR로 접근하면 한스S24홀딩스가 8.5배 전후에서 주가가 형성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지주회사는 2012년 포드 PR 5배에서 6배에서 거래되고 있어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장부가로 보아도 한스S24홀딩스가 PBR 1.9배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0.5배 전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중소형 소비재 지주회사들은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어서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핵심 상장 자회사의 성과보다 아웃퍼폼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배당 매력, 밸류에이션 매력, 실적 개선, 상장 기업 지분 가치 증가, 그리고 경영 참여 기회의 확대, 그리고 경제 민주화의 큰 흐름 등을 볼 때 과거와는 다른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리레이팅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블랙 먼데이, 주식장에서 가장 두려운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1987년 하루 사이에 다우지수가 22% 이상 급락한 적이 있죠. 바로 오늘이 블랙 먼데이가 발생한 지 25주년 되는 날이라고요. 네, 1980년 블랙 먼데이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블랙 먼데이는 하루 동안 다우지수가 무려 22.6% 폭락을 했습니다. 이 같은 비율을 지금 다우지수에 적용하면 하루에 3,000포인트 이상의 추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다우지수가 3,000포인트나 떨어지다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학계에서는 시장 변동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 사이트인 마켓워치의 칼럼니스트 마크 허버트는 10년 전 보스턴 대학 폴리머 연구센터의 연구원 3명과 함께 주시장 활동에서 큰 폭의 변동성 이론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자베르 가비익스 뉴욕대 재무학 교수와 전화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바익스 교수는 10년 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주식시장에서 하루 동안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빈도를 예측하는 복잡한 수리적 방법을 도출해냈습니다. 이 수리적 방법에 따른 주가 폭락의 빈도는 이론적인 가정이 충족돼야 예측할 수 있지만 가바익스 교수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주식시장들도 이 공식이 상당히 잘 들어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20% 이상의 주가 폭락은 평균적으로 10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가 폭락이 언제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어서 항상 큰 폭의 주가 하락에 대비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수준의 주가 하락이 나타나는 빈도를 예측할 수 있다면 주가 급락 자체를 피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가비엑스 교수는 절대 그럴 수는 없다고 답을 했습니다. 시장 붕괴는 투자 분야의 불가피한 속성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모든 시장은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대형 투자자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투자자들이 집단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기를 원한다면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시장 폭락을 방어하기 위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가비
제이 교수는 따라서 개인이든 대형 기관 투자자든 포트폴리오의 완충 역할을 할 만한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완충 조치는 1987년과 같은 큰 폭의 폭락을 치명적이 않도록 이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증시가 좀 많이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주가 폭락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 불안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 또한 최근 들어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긴 하지만 큰 흐름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은 박스권 장세로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장세 이후에는 한 폭의 큰 차례 변동성이 옵니다. 그 큰 차례 변동성은 위로 나올 수도 있고 아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의견들이 계속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그런 만큼 우리들도 이제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시장은 1900을 박스권 하단으로 놓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 때문에 박스권 하단이 이제 하락 돌파가 될 시에는 좀 보수적인 의견을 가져야겠지만 이 박스권 하락이 있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냥 변동성이 유리하자 정도의 흐름으로 보여질 것 같고 1900에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시장 아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박스권 저점 테스트 정도의 시장으로 보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였습니다. 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분위기 전해주십시오. 오늘 중국 증시 시장에서의 관망심이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전일 지표 발표 이후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추세들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2100선에서의 강한 돌파 이후 안착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계속적인 상승 기조를 이끌어 나갈 것이란 기대감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달에 있을 중국 전인대 이후 시장에서 이러한 상승세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것이란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는 17일 날 발표한 내용을 보았을 경우에 상위와 심천의 주식 거래 대금이 2조 3,224억 위안으로 지금 큰 폭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을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지금 QFII를 통한 외국계 기관들의 자금 유입과 함께 증시가 이제 저점을 찍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많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 기조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함께 9월의 상해 대출 금액은 4조 위안을 초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적인 상승 기조로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러한 대출 금액의 개선세, 계속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또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원저버 총리는 올해 성장 목표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 예상보다 좀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도 중국에서의 계속적인 경제가 3분기에 저점을 찍고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주요 경제 지표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계속적인 상승세 이끌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될 자리로 보이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재현의 키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흐름 먼저 한마디로 표현을 해주시죠. 예, 환율의 영향력 속에 지금 장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일 원화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래의 경우라면은 원화 강세는 증시의 가장 큰 호재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외인의 움직임은 오히려 매도하는 날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데이터를 보게 되면 원화 강세에 외인이 매수가 동반되는 가격대는 1200원대에서 1100원대로 진입하는 구간이고요. 이를 넘어서게 되면 외인은 오히려 차익 실현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수 1900 초반에서 중반으로 환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여기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환율에 따른 수혜주와 중소형주 차익 실현 후 재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 키워드를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에 이어가지고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중소형주의 차익 실현이라고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기존에 큰 폭으로 올라왔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매도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올라온 폭이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하락이 진행된 후에 다시 추세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승은 상대적으로
대형주의 부재와 실적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앙상블로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보기 힘든 상승이었습니다. 종목과 업황을 가리지 않고서 뭐든지 대시세 후에는 그냥 바로 차트가 꺾이는 법은 없습니다. 일정 부분 차익 실현 후에 다시 차트를 돌려놓는 모양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차트를 졸리는 시점에서의 재무수 전략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외인 없는 1950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외인의 방향성이란 부재를 자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외인 없이 오르고 내리는 지수는 박스권에 갇혀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그 폭이 제한적이고 움직임이 좀 예측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일단 하락 후에 일정 부분 상승이 있었고요. 지금 다시 여기서 공방전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50은 지수 상으로 저점과 고점을 나누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상승 탄력이 확연히 좀 둔화되는 구간으로서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나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호재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코스닥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만큼 대형주 내에서 호재가 있는 기업을 보셔야 하는데요. MSCI 지수 종목 편출입 기준일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편입 예상주로 제일기획과 대한통운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이들 주 종목에다 좀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장 관심 종목은요? 예, 앞서 소개해드렸던 제일기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실적과 M&A까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룬 종목으로서 현재 시점 매수는 좀 굉장히 유해 보이는 종목이겠습니다. 동사는 현재 영업이익 총 기준으로 세계 기준 16위의 광고 대행사입니다. 2015년까지는 글로벌 10위의 광고 대행사로 발돋움하는 것이 목표고요. 국내외 지속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고 그동안 M&A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왔습니다. 이번에 맥케니 인수로 인해 가지고 세계 10위의 광고 대행사로 행보를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맥케니 인수의 효과는 세 가지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M&A를 통해서 인력 충원에 부담을 덜게 됐고요. 두 번째, 연결 실적의 확대가 예상됩니다.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연매출 420억 원 규모의 업체를 인수함으로써 연결 영업수익으로 2에서 3%가량 추가로 계산할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동사의 핵심 역량 중 가장 중요한 크리에이티브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여기에 현재 자사주 매입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가지고 주가는 상당한 하방 경직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수가는 22,550원, 목표가는 26,500원, 손절가는 21,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가격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매수가는 22,550원이고요. 목표가는 26,500원, 손절가는 21,000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다시피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약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보통 이런 차트에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사주 매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MSCI 종목 편입일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제일기획에 대해서 추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김재현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 지금 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게 참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저도 역시 아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늘상 어려움을 느끼지만 요즘 같은 경우 좀 지친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분들의 그 해안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세경빌딩 4층 공간 더하기에서요. 샘플러스 남은호 원장의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세는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또 어떤 양성으로 흘러갈지 그에 대한 전망을 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께서 관심 크시죠? 급등이 기대되는 소형주 3선도 함께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해낸 급등 기대주에 대해서도 좋은 정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예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슬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11시부터는요. 종목 퀵서비스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무료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으로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주식 관련 자료들을 이곳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활용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10월 19일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오후장에는 아마 반등 쪽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을 하신 전문가분들도 꽤나 많으셨으니까요. 한번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마무리 잘해야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